먹다 떨어진 음식을 재빠르게 주워서 다시 먹어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5초 안에 주웠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정말 5초 안에 떨어진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답을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얻어냈는데요. 이 실험은 1초, 5초, 30초, 300초 등 나눠서 실험했으며 표면이 어떤가에 따라 또는 음식에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레아의 옮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단 표면의 정도는 면적의 접촉이 그나마 적은 카펫 같은 게 가장 적으며 스테인리스, 타일 등과 같은 것은 접촉 면적이 커 박테리아가 빠르게 옮기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수박을 바닥에 접촉시켰을 경우 매우 많은 박테리아가 접촉한 걸 발견했지만 식빵 같은 수분이 덜한 음식은 비교적 박테리아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시간 접촉하는 음식일수록 오염 정도가 매우 심했죠. 그러므로 1초든 5초든 300초든 오염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